네,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택배 수요로 인해 가격이 올랐던 폐지가 최근 헐값이 됐습니다. 고물가에 폐지 판로가 막혔고 수거도 지연될 수 있어서 처리 대란이 빚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재활용 업체로 들어온 폐지를 중장비가 집어 올립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진 폐지들은 750kg짜리 한 묶음으로 압축됩니다. 이 압축 파지들은 제지회사에 납품돼 포장 박스 원자재로 쓰이지만 며칠째 처리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거된 폐지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이곳 야적장 한 곳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전기세와 인건비 같은 생산 원가는 오른 반면 중국 수출길이 수년째 막혀 있고 코로나 이후 택배 물량도 줄면서 종이 포장재 원자재인 폐지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납품 물량은 절반가량 줄었고 납품 가격도 40%나 떨어졌습니다. 저희도 뭐 폐지값이 이제 다운되니까 다운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원활히 나갈 수 없게 되니까 저희 이제 보관 시설에 보관 장소에 자꾸 이제 종이하고 폐지가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로 인해 수거업체가 재활용 업체로부터 받는 폐지 판매 가격도 1년 사이 1kg당 100원에서 60원까지 내려갔고 일부 지역은 4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져가면은 한차 싣고 가면 그건 2만 원 받기 힘듭니다. 네, 제 영수증 보면 20년 전 가격이에요, 지금 그 가격이면. 전에는 많이 했는데 가격이 너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소금으로 나오는 데는 지금 정리해버렸거든요. 기름값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대로 가다간 더 이상 폐지를 보관할 수 없어 재활용 업체가 반입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클린하우스에 버려진 폐지 수거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